아, 안 하셔요? 아쉽네요. 속으로 지금 최대한 지금 좋게 말씀하신 건데 속으로 이런 생각했겠지? 하셨겠지? 아씨, 발 X같은 캐릭밖에 안 하네 이 새끼. 모시블 하는 캐릭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 족같아? 그래도 점오 걸리기라도 하네. 요시트택이라고요? 저랑 대싸하죠, 목가님. 예, 네, 목가님. 대싸하죠. 목가님이 이렇게 먼저 나셔서서 대싸하자고 하실 줄 몰랐어요. 아, 13시간. 아쉽네요. 저 그때쯤이면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아휴, 내 저럴 줄 알았지, 근데. 아니, 난 또 요시 스택이라고 말씀하신 게 후키키님한테 한 줄 알았는데. 나한테 말한 게 맞았어. 난 또 푸키키님한테 요시로 데스하자고 한 줄. 아, 얼떨결에 알리사 골라가지고 방제 안 바꿨네. 알리사 장점이 없는 캐릭. 저 오후에 그 뭐냐, 아 13시간이면은 아 안되는구나. 제가 면허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증명사진이 없는 거예요. 제출할 증명사진이 다 떨어져 버림, 바닥나 버려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증명사진 찍는 거니까 그냥 사진관 가가지고 찍으려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주일 가까이 사진을 못 찍었어요. 사진 찍을 시간이 계속 안 나는 거야. 그냥 급한 대로 그냥 사진 찍는 기계 대충 혼자 들어가가지고 찍을 시간조차도 안 나지는 않았나? 근데 솔직히 그렇게 찍고 싶진 않아 별로. 아니 정확히는 사진관이 영업을 보통 그 해질 때 바로 닫잖아요. 근데 제가 한동안 지금까지 자는 시간이
해지는 시간에 기상해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사진을 못 찍었어요. 아니면은 대회 때문에 못 찍거나. 그래서 한 60%는 자느라 못 찍었고 나머지 40%는 일정이 있어서 못 찍은 것 같아. 훈련소 가면 뭐 일주일 정도만 고생하고 그러고 이제 자는 시간 맞춰지겠죠. 훈련소 들어가서 생체 리듬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당연히 아는 사람 만날 것 같은데? 뭔가? 아니 세상이 생각보다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제 주변에 이제 훈련소라던가 부대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저 아는 사람이 있던데. 라운드 1 파이트. 그냥 다 그래요. 뭐 군대 갔다 온 애들 다 하는 말이 다 저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신기했다고 막 그러던데. 와 알리사라서 아스카 악마발도 반시계로 그냥 깔끔하게 피해지네. 요시는 저기서 화륜 쳐야 피해지는데 와 너 피해지는 거 봐. 알리사 알리사 이제 추천해도 되나? 시즌 1, 2 때까지만 해도 추천했을 건데 지금 모르겠네. 제가 한 시즌 3 때까지 아니지 시즌 4 초기까지 알리사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알리사 할만해. 알리사 할만하다는 이유가 얘가 기술이 별로 없어요. 기술이 별로 없어서 배우는 건 엄청 쉬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찍먹만 해도 괜찮아. 6 드라급인지는 모르겠고 6 드라가 6 때까지 기술이 없었나? 어? 지렸다. 야 심지어 안 맞았어. 어? 안 맞아서 살았어? 야 피한다고? 아 진짜
대환장이다 진짜. 이건 클립감이었던 것 같다. 알아서 눈치껏 클립 따라는 듯. 아니 저기서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아 오케이. 목가님 화랑하셨으니까 톱 운영은 잘하시겠다. 솔직히 톱 압박하는 거 화랑의 한 화랑 심리의 한 60% 그 정도인 것 같은데.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그냥 이 캐리 모든 것의 하위 보안이라서 화랑 잘했다면은 톱 압박 잘할 거고, 이제 무빙 짠 플레이 잘했다면은 그러니까 쿤이랑 자피나 같은 캐릭 잘했으면 이 캐릭 잘할 거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지. 아. 죽을 줄 몰랐는데. 아 뭔가 벌써 현타 온다. 그냥 페르소나나 할 걸 그랬나? 라운드 1. 파이트. 재밌게 게임 하시는 분. 이번 게임은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당신이 이제 제가 알리사 추천을 했을 때 관심을 안 가지신 것처럼 저도 그런 느낌으로 관심이 안 가네요. 아직까지는. 신기하게 게임하십니다. 아, 저 만들거나 뭐 건축하거나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만들거나 조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판정부서. 뻘쭘해지네.
아, 어퍼 피하는 거 봐. 이게 7초인 거지. 라운드 4. 파이트. 아야. 악천곡 개 잘 들어가네. 아이고. 아 그만 그만 그만. 전 지금 할 게 없지는 않은데. 제가 할 거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풍화 설월이 또 뭔 게임이야? 파이어 엠블렘. 아, 스위치네요. 코웨이 게임이구만. 재밌어 보이긴 하네요. 제가 닌텐도 유저가 아니라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전 닌텐도랑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저는 거의 플스랑 많이 지냈어가지고. 허. 가비. 라운드 2. 파이트. 잡기가 지네. 아, 살려줘. 아, 아깝다. 아이씨, 실수. 아, 뚱크라서 횡목을 피하죠. 지겠는데? 톱으로 사이쳐 할 거야. 시저스 갑자기 나오는 거 개무섭네.
뿅. 오, 천재. 멜트다운이 나오네. 썰피즈가 데스가 시뮬레이션이구나. 아이고. 상위 호환 캐릭이 나와버렸네. 싸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디코방에서 화면 공유 키고 이제 페르소나 하니까는 보던 사람이 아니 왜 철권 부금 나오냐고. 아, 이 부금. 이 BGM 나올 때 뭐야? 왜 철권 부금이 나와? 갑자기 채팅창에 저만 볼 수 있는 채소로 시청자에게 팔로우 해달라고 부탁하세요가 뜨는데요. 이제 와서? 아, 왜 맞을 수 있을까? 테이크오버 이 전투 부금은 딱 처음 들은 그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되게 엄청 좋아했는데 반복해서 계속 듣기에는 좀 그런 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사 안 나오는 MR 버전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가사 있는 부금의 단점이 그거죠. 이제 웬만한 띵곡 아니면은 계속 듣기가 좀 부담스러워져. 반복해서. 라스트 서프라이즈 부금이 되게 잘 나왔고, 테이크오버보다 그래서 실제로 라스트 서프라이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치아웃 투 더 트루스도 무난한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듣기에는 완전 그게 브금이 특출나게 띵곡이라던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거는 좀 자극적인 전투곡은 아니잖아요. 막 파이브같이 자극적인 테마라서 부금도 막 좀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나온 경우면은 웬만한 띵곡 아니면은 이제 계속해서 듣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포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이라기보다는 따뜻하고 정감 같고 뭐 대충 그러한 분위기여가지고 전투 부금도 그런 식으로 나온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포의 그 전투 부금 같은 경우도 좀 반복해서 듣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래가지고 그 부금의 단점이라면은 오직 그 페르소나 4에만 어울리는 부금임. 다른 곳에다가 그 전투 부금은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어찌 보면은 그 해당 게임의 BGM이 그 게임에만 어울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죠. 솔직히 다른 곳에 쓰여도 될 정도의 명곡이면은 뭐 더 좋긴 하겠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욕심일 뿐이고. 그 게임 자체에 제일 어울리게 엄청 그렇게 잘 만들어진 곡이면 뭐 그걸로 충분하지. 반격기 써야 했는데 까비. 그래서 페르소나 시리즈 전투부금 중에서 이제 포 전투부금이 제일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 불불 태그 하는 사람이랑 핵 적게 맞는 사람 빼고 불불한 사람이면은 그래도 페르소나 포 격겜 페르소나 포 전투부금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페르소나 안 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페르소나 3랑 5 전투부금을 아주 잘 알고, 4 전투부금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4 부금은 다른 곳에서 절대 안 쓰거든. 그 페르소나 스피셜에 4까지 해본 사람이라면은 4 전투부금도 되게 좋아해요.
태봉이 유저분들 사이에서는 포 전투복음도 아주 좋아한다. 인기가 좋다. 레드 각을 자꾸 보시는 것 같더라고. 아, 잡히네. 반면에 3랑 5 전투부금을 엄청 많이 쓰이죠. 다른 곳에서도. 심지어 3 전투부금은 밈으로까지 쓰이잖아. 아, 근데 그거는 5도 마찬가지구나. 5 라스트 서프라이즈도 좀 밈으로 쓰이죠.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안 찢었구만. 3랑 5 BGM이 되게 범용성이 좋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이제 지금 제일 잘 만든 시리즈 순서대로 하면은 5, 3, 4겠지. 뭔데요? 영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안 읽었는데? 그냥 안 읽을라고. 아, 망자의 날. 원래 그 남미에서는, 남미였나 어디였나? 거기는 이제 망자의 날을 기념해서 파티 열리고 그래요. 안 좋은 날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 거기 문화 풍습으로는 파티까지 열어요. 할로윈처럼. 근데 자기네 나라만 아는 거를 이제 한국인이 방송하는 곳에 가서 저러는 게 웃기긴 하지. 저도 그게 오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사람이 저러니까는 뭐 오늘이 망자의 날인가 보죠. 망자의 날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이상하네. 쿤이 순보 타이밍에 퀵슬라 하니까는 좋긴 한데.
아우, 뻔뻔하게 없고. 길드에서도 아르웬 선수인 거 좋아하시네. 방금 점프 손 100% 시프트 삑인데 저거 시프트 던질 줄 알고 근데 이미 횡보 쭉 돌고 있었죠. 카운터. 호민 게 뭐야? 와따 난리 났네.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팽상장은 맞추고 난 다음에 부트하면 안 되는데. 아, 이것도 솔직히. 쌍장 확정타 불안정한 것도 잘못 만든 거야. 결함이 있는 상향 패치다. 아, 그거는 너무 원초적인 얘기고. 아, 오늘 그냥 적당히 하고 또 패나 켜서 애들이랑 대부호 게임이나 해야겠다. 아, 대부호 트럼프 카드 게임이 그렇게 재밌는 게임인지 페르소나 5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페르소나 5 로얄의 진 최종 엔드 컨텐츠는 애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대부호 카드 게임 하는 겁니다. 그게 최종 컨텐츠래요.
알리사 아예 모르신다. 알리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게 될 정도로 비주류가 되었구나. 요새 알리사 하는 사람 얼마나 있냐. 아, 알리사가 비주류 캐릭이라니. 시다니. 기상어퍼 맞고 원투하면은 그거 걸리는데. 야, 허쳤네. 패턴 슬라이드. 각성했다. 각성하셨어. 상상도 못한 기술. 밤부터 나오면 이제 무조건 막아야지. 저걸 잊고 있었구만. 졸라 세긴 하네. 어, 만갈이라니. 아, 빵발로 스크류 하시네. 저거는 원쓰리가 10인거죠. 머리. 어, 살려주세요. 뭐야, 리얼 각성하셨는데? 뭔가 움직임이 달라진 것 같아. 아, 되게 닿네? 오케이.
free. Fight. Ah, 뭐 이러냐? 저게 헛치네. 어. 동땅땅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제일 재밌는 콤보. 다운타임 연달아서 넣을 때가 제일 재밌어. 어퍼. 땅, 꽝, 빠빵. 못 건졌으려나? 아이고. 안 닿죠. 끝나진 않는데? 끝나나? 안 끝나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